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UST 크립스쿨 석박사 통합과정 6년 차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온 이유가 예. 아버님이 지난 4월에 엄청난 연구 성과를 내셨다고 해가지고 예. 찾아왔는데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NK세포의 대량 증식과 이제 항암 효과를 증진시키는 3차원 다공성 구조를 가진 히알루론산 기반의 세포 배양 스캐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NK세포는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서 암세포나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입니다. 그리고 그 항암 효과 측면에서 면역치료제 연구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NK세포의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NK세포의 대량 증식이 어렵고 침투성이 낮아서 고형암에서 효과가 낮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개선하고자 NK세포의 대량 증식이 가능하고 표적 치료가 가능한 생체 삽입형 소재의 3차원 세포 배양 스캐폴드 배양체를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게 얼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사용된 배양체를 가지고 키운 NK세포는 그냥 일반적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2D 세포 배양 접시에서 키운 NK세포에 비해 증식력이 30배 이상, 생존력은 4배 이상, 그리고 살상력은 7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특이성과 살상력을 높인 CAR-NK세포치료제와의 융합을 통해서 그동안 효과가 미미했던 고형암에서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성과가 지금 진짜 바이오 소재 분야에서 엄청 뛰어난 학술저널 바이오 마티리얼즈에 게재가 된 거잖아요.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 엄청난 학술지에 게재를 하려면 예.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학원님이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던 점들,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지금까지도 현재 계속 그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제가 그동안 학위 과정 동안 배웠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한 흥미와 열정 그리고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되게 교과서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네, 계속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재밌고 막 샤워하면서도 생각이 날 정도로 네. 너무나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 연구는 나 말고는 다른 사람은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집하는가 그리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가 아닌 정보를 찾지 못해 모를 정도로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을 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도 교수님과의 건강한 상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좋은 연구 성과도 네. 자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혼자서 요즘 같은 시대에 공부를 다 하고 한다는 게 어려우니까 교수님과는 아주 잘 지내시나 봐요? 예, 잘 지내고 있고 네. 예, 잘 지내고자 노력도 하고 있고 예, 잘 지내고 있고 그러시군요. 예. 이런 좋은 연구 성과를 내셨는데 향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연구 내용은 그 면역세포 면역학 쪽으로 조금 했다면은 저는 면역학뿐만 아니라 RNA 생물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유전자 발현 기작 및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작을 이제 RNA 레벨에서 조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를 실제 치료 환경에 적용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하지만은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멋진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은 최대한 빨리 네. 빠른 시일 내에 졸업하는 게 지금 단기 목표입니다. 아, 그렇죠. 모든 대학원생들의 목표가 사실은 졸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명연 네. 스쿨 전체가 되게 바쁜 것 같고 한데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뭔가 달라진 일상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그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들의 많은 부분에서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인 4월에 네. 원래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박이네요. 아이고. 네. 근데 그때 하지 못하여서 11월 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히 연기를 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근데 또 요즘 네. 같은 상황에서는 또 11월 달도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그럼 코로나 종식되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은 뭔가? 가장 먼저는 당연히 마스크 없이 네. 어디든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고 특히나 제가 노래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러세요? 요즘 노래방을 못 가서 네. 얼른 노래방에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식이 된다면 해외로 지금은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갈 것 같아서 맞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종식이 된다면 해외로 신혼여행을 꼭 떠나고 싶습니다. 신혼여행 곧 가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형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우선은 그 이 연구를 하게끔 하게 해주신 지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네. 그리고 같이 연구했던 안영아 박사님과 임용택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직접 카메라를 보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다시 하라고요. 카메라 보고. 아니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해도 됩니까? 네. 아, 그럼요. 예. 예. 엄마, 아빠, 준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결혼을 할 재은이한테도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 갑자기 영상편지가 띄워졌네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끝.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해주실래요?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네, 손 흔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